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의 대표 재료 오트밀과 팽이버섯, 닭가슴살로 만든 반찬으로 딱인 오트밀 레시피, 오트밀 너겟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를 대신할 오트밀에 물을 부어 전자레인지 600W에 30초간 돌려 반죽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요렇게 찰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작게 자른 팽이버섯도 준비해줍니다. 오트밀 반죽이 한숨 식으면 닭가슴살 민치 100g에 계란 하나, 토리가라 스프 1/2 큰술, 전분도 1/2 큰술, 소금, 후추까지 조금 넣어 썰어둔 팽이버섯까지 넣어 잘 섞어주세요. 오트밀 너겟 12개에서 14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제 구워볼게요. 기름을 적게 쓰시려면 코팅된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올리브오일은 조금 1/2 작은술만 넣겠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떠서 중불에 3분 정도 구워주세요. 뒤집어서 이번엔 약불에 뚜껑 덮어 3분간 익혀줍니다.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된 것 같죠? 양도 꽤 푸짐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오트밀 덕분에 속은 쫀득한 너겟. 팽이버섯으로 칼로리도 낮추고 식감은 바삭바삭. 좋아하는 소스에 찍어 맛있게 드세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오트밀 반찬 레시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